패널분들 얘기하는 거 듣고 우리가 대통령이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못할까?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이는 이야기들이 사드 관련해서 왜 나올까?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4년에 한국에 사드가 온다는 보도를 그 저랑 그다음에 그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가 동아일보 일면에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미국 국방부 소식통 인용해서 그때 처음 썼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취재원에게 들었던 얘기가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사드 처음 올 때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도 미국이 부담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사드 추가로 배치될 경우에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냐. 한반도 방위의 책임은 미국에게만 있는 거 아니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꾸 이렇게 스텝에 얽히고 우리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게 어떤 방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미 동맹 자체를 전통적 동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미국에 해가 되거나 우리 미국민이 손해를 입는다 하면 한국도 버릴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분석도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두고 한미 간의 물밑에서 지금 벌써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닌가 어떤 방위 분담이라던가 비용 문제라던가 배치 시기라던가 그 규모라던가 한국의 부담 책임이라던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는 갈급해졌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과의 어떤 알력 다툼이 벌써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이런 스텝들이 꼬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 같은 사실과 다른 설명까지 나온 거다. 그렇죠. 박 교수님. 저도 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알겠는데요. 알아요. 저희는 지금 고위 관계자입니다. 다 아는데. 근데 돌직구에서 제대로 돌직구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고위 관계자를 약간 제가 변호, 뭐 변명, 뭘 아, 좋습니다. 해주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안 했다라고 한 것이 정확한 멘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를 했었으면 그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근데 사드 문제하고 송영무 장관 이야기를 좀 잠깐만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사드 문제라고 우리가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과장돼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과장돼 있고 무기의 효용성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과장돼 있어서 이 문제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팩트로 정리하기는 이미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대선 과정을 지나면서 사드 문제가 얼마나 몸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막 성주 골프장을 옮겨가고 그 장면들을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텝이 엉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대통령은 왜 느닷없이 강수를 두고 왔죠. 임시 배치를 하겠다. 상황이 바뀌어서 하고 휴가를 떠났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미동맹이 살아있다라는 정치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북정책에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통일과 안보정책이 있다면 부서로 이야기하면 국방부하고 통일부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다 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춤을 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른손을 많이 써야 될 때란 말이죠.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뭐냐면 국방부 장관은 무관답게 행동해주면 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너무 다르면 안 됩니다. 예. 국방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무슨 문제든 간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아니면 우직할 정도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대통령의 사죄를 보고를 하고 그게 저는 그 임무라고 생각하고 국방부 장관이 여기저기 눈치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국방부 네.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해주고 지금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하고 국민들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원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좀 뭔가 좀 스텝이 꼬인 양이 돼버렸다. 좀 더 너무 나갔다 했을 때는 외교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또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조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국방부 장관이 대북 정책을 내가 다 맡아서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북한 ICBM 미사일 발사 그 이후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한, 미, 일, 북, 중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4강들과의 숨가쁜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가 출연물로 폭넓게 다뤄봤습니다.